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이기를 부탁해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향이 좋은 화춘을 또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골고루 하나씩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화춘을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화춘은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요렇게 하나씩 해서 뿌리를 내려서 요 꽃이 폈는데요. 아우, 이 정도만 해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요거 딱 하나만 해서 가까이 맡으시면 향이 너무 좋습니다. 크레실라 속 아이들은 향이 참 좋잖아요. 여기 모양보다는 야 향이, 꽃향이 참 좋은데 화춘이 또 그 중에 또 으뜸인 것 같아요. 제가 맡기는 향은 근데 취향이에요. 취향이 다 달라서 향이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거는 조금씩은 다른데 요 크라실라 속 아이들도 향은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네, 화춘 향이 어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요 핑크 베라금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활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굳혀지면은 요보다 얼굴이 조금 작아지면서 너무너무 요 총수가 많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반할 정도로 예쁜 얼굴을 하거든요. 핑크 베라금 오늘 특가를 해서 10,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 보니까는 요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키우시다 보면은 자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핑크 베라금 총수 많아지고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또 착한 가격으로 10,000원에 특가 하실 때 한 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핑크 플로라 가격은 10,000원에 요 아이들 색감 예쁘게 물들죠. 지금은 피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딱 보면 빨갛지 않다, 피멍으로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완전히 물들면 피멍으로 물이 듭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 4두도 있는데요. 오, 너무 괜찮죠. 요 아이들 4두입니다. 3두도 있고요. 가격 10,000원에 할인을 해드리고요. 나울인데요. 나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0원 하네요. 요거 방울 안에서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부러져서 여기 자구가 나온 것 같아요. 뮬란이라는 아이도 여기 가격 10,000원 합니다. 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들 있는데 오, 뮬란이 동글동글하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아이보리가 이렇게 굳혀지면은 목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굳혀져서 요 색감 좀 보세요. 요 아이보리 색감, 우리가 보는 색감이 아닙니다. 요 아이보리 색감이 요 묵어져서 요 색감이 아닌 듯. 요 아이들은 예전에 들어와서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할인이 얼마큼 되는지, 이거는 할인가가 아니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수련도 정말 무거진 아이죠. 오, 여기에서 무거진 아이예요. 수련이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수련 이렇게 통통해요. 자리 분갈이해서 자리 잡아 놓으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아리엘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물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이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요보다도 물 올라오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맑은 톤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6,000원 하고요. 네몬노즈 금인데요. 네몬노즈 금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가격은 그 대신 6,000원 합니다. 네몬노즈 금. 요것도 이제 외두로 이렇게 얼굴 다 잡혀져 있죠. 너무 예쁘죠. 요 이제 자구가 밑에서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6,000원 합니다. 콜로라빈 철한데요. 무거지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입장도 짧아지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콜로라빈 철화도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고요. 하트라인 가격은 8,000원 합니다. 2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색감 아주 예뻐요. 가격은 8,000원. 하트라인이 외두가 이렇게 2두가 이렇게 꼭 등을 맞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지는 요 아이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얼굴 그은 아이가 있고 자구가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하는데 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와인피치 금도 가격 정말 잠깐 거죠. 와인피치 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00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5,000원에 해주시고 있거든요. 와인피치 금도 요렇게 금이 요 아이들은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금인가 할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에 하얗게 조금씩 다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입니다. 기천금 가격 오늘 할인을 해서 6,000원에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은 얼굴 커지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서 조금 더 굳혀서 키우면은 얼굴은 조금 더 커집니다. 오, 이렇게 바글바글한 아이들. 예전에는 참 몸값이 귀했던 아이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키우다 보면 탑처럼 이제 쌓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오늘 할인을 해서 6,000원에 해주십니다. 이 미니마금도 워낙에 가격 착하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얼굴은 작아요. 이런 아이들이 뭐 이제 한 4cm 정도, 3cm,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블레이저 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몸값이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사두가 3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5만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구가 여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4개나 있어서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3만원 합니다. 미니 고사홍 금이에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많이 크죠? 요 아이들은 살짝 몸값이 있지만은 이게 흔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피멍으로 이렇게 애불도 들어가져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2만원 하고요. 미라클 금도 있는데요. 미라클 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오, 제가 채널에서 봤는데 미라클 금 물드니까 정말 빨갛게 이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플로라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 정말 예쁘죠. 요 빨갛게 물만 올라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가격 착합니다. 12,000원 하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은 요 사두가 6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마슨이라는 아이, 요거는 이제 적심 군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마슨은 많이 못 봤죠. 두수 많은 아이, 15,000원 하고요. 무지개 여신은 항상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정도 남아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감도 맑은 톤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얼굴은 이제 거의 다 요 긴 입장들이 거의 다 없어지면서 얼굴이 서로서로 다 뭉쳐져서 너무너무 다 예쁜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예뻐요. 더 이웃님 채널에서 보니까 더 맑은 톤으로 빨갛게 물드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치만 요 아이들 자체는 약간은 요런 어두운 다크 초콜릿 색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벨라도나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3두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블루 피코키라는 아이를 요 예전에 요 아이들이 많이 한번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블루 피코키 영상에서만 요 얼굴을 봤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굳혀진 아이를 처음 봅니다. 블루 피코키는 이렇게 초록색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굳혀지면 이렇게 따글따글 예쁩니다. 묵은둥이라 목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네요.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묵은둥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도 이 아이들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서 다 이제 다시 이 아이들 뿌리를 다 내린 아이들 다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요. 이 살사베르테도 이 큰 아이들 정말 인기 많았었죠. 많이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이거는 이제 삼두가 하나가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잔이도 가격은 잔이가 요즘 많이 나오죠.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할 거 없이 많이 나옵니다. 묵은둥이도 나오고요. 요 아이들 지금 상태에서는 물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은 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쁘죠.
요 잔이를 오늘 할인을 해서 10,000원 하는 아이들 7,000원에 해주십니다. 자구도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이 크면 2두로도 되어 있고 3두도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2두, 3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은 30% 할인이 되는 거죠. 7,000원에 해주십니다. 드리죠. 요 파이브스타도 살짝 큰 분에 심어서 살짝 얼굴은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요보다는 커요.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이 자구가 나와서 군생이 되었기 때문에 요 자구들이 얼굴이 크면은 요보다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보다처럼 얼굴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더 클 아이들이죠. 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10,000원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정말 가격 10,000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 파이브스타가 항상 그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1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현재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아르제가 요렇게 육두로도 있고요. 여기 군생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도 있고요. 아르제가 이렇게 10,000원 하는 아이들 3두도 있네요. 4두도 있고요. 이렇게 4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군생으로 크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캡틴 헤어도 꽃대를 벌써 올렸네요. 캡틴 헤어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살짝 목대가 있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트 초이스도 정말 굳혀졌죠. 이렇게 작게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쁜 이 모습도 참 예뻐요. 하트 라인은 전체적으로 입장에 돌기가 있죠. 다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인데 혐오감은 없습니다. 이 돌기가 크기 때문에 굳혀져서 이렇게 색감이 물들면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은 보랏빛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이제 레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개를 해 드립니다. 레드 오렌지 가격은 20,000원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두스가 더 많은 아이들, 두스가 많으면 얼굴은 살짝 적지요. 그리고 두스가 좀 적으면 얼굴은 큽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12cm 불분에 요 아이 이렇게 큰 아이 먼저 보여 드립니다. 적신 군생일 수는 있어요. 적신 군생으로 해서 자구를 많이 넣어낸 거죠. 이렇게 예쁘게 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들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가격은 20,000원 하고요. 레몬 노즈예요. 레몬 노즈는 뭐 요즘 여기나 저기나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얼굴이 이렇게 자구들이 요 아이들이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품어줘서 요 아이들 많이 붙여가면은 군생으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레몬 노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20,000원 정도에 거의 형성이 되어져 있는 듯 합니다. 디스커버리 철화인데요. 디스커버리 철화 같은 경우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0,000원 하는 아이들 20,000원에 해주신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20,000원에 할인해드립니다. 실큐도 실큐 철화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죠. 실큐가 철화로 엮여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또 풀릴 수도 있겠죠. 풀리면은 두수는 더 많아지겠죠. 실큐가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두 포트가 있습니다. 크림손 힐이라는 아이는 크림슨 힐. 크림슨 힐은 핑크색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안쪽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3두 이렇게 있잖아요. 언뜻 보면은 스타마크 비슷한 그런 분위기도 나는데 요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더 커지고 노제트가 형성이 되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살짝 있어요. 요 아이들은 20,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휴비스도 휴비스 금이에요. 소개해 드렸죠. 여기 이제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2두나 외두로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페어리스킨이에요. 페어리스킨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신품종으로 나왔는데 외두만 해도 20,000원에 나왔었죠.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져 있는데 지금은 요 포트에서
포트에서 아직 자구들이 많이 커지지 않아서 이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도 자구들이 조금씩 더 커지면 분갈이해서 조금씩 커지면 훨씬 더 예쁜 노제트를 하거든요. 몸값이 있는 이유를 압니다. 핑크색으로 끝라인 쪽으로 물들고 요 색감이 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신군생으로 아마도 요 아이들은 자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구가 크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지 않을까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아, 골드 젤리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젤리 타입으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많이 굳혀지고 층수도 많이 생기면서 얼굴은 많이 줄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골드 젤리 같은 경우에는 굳혀지면서 요 안쪽으로 꽉 차지는 모습,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는 아이들이죠. 가격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루즈가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즈를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영상에 띄워 드렸죠. 물들으면 핑크색으로 물들면 다 너무 예쁜 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3두 뭐 거의 3두 4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요 여섯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루즈 같은 경우에는 4,000원 가격도 착하고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더라고요. 요 손톱도 살짝 기르면서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예쁘더라고요. 루즈라는 아이 이름도 예쁩니다. 요 4,000원 하고요. 옐로우 멜로 가격 8,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시는 거죠. 요렇게 많이 얼굴이 굳혀져서 예쁘죠. 요거는 이제 얼굴이 크면서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요 아이들은 살짝 이제 목대가 있으면서 올라오는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이제 적심으로 요 아이들이 요렇게 군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대 보니까 목대가 굵죠. 그래서 적심으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안 나오거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적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핑크 니모가 요즘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핑크 니모. 핑크 니모가 엄마 몸이 이렇게 있으면 자구들이 아주 빙 둘러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몸을 이렇게 굳혀질 때까지 있다 보니까 자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두, 5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8,000원에. 아유,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핑크 니모 있고요. 팜이 요렇게 외두로도 층수가 아주 많은 외두도 나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아가를 하나씩 품어주고 있어요. 층수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물들면 조금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외두는 확실히 얼굴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예쁘게 물들여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프릴 수연도 있습니다.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요 아이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